제가 정치 선언을 한 이후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. 그러면서 느낀 것은 국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치가 잘못되어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것입니다. 특히 문재인 정부는 화합과 조율의 정치가 아닌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해 국민 분열을 가속화시켰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.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내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하겠다 생각했습니다. 호남을 대표하는 훌륭한 두 분을 국민 캠프에 모시게 되어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정권 교체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과거에 다른 진영에 계신 분이라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 아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화합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입니다. 두 분과 함께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수렴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라의 근간인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맞선 윤석열의 투쟁은 이 정권의 환멸을 느낀 국민에게 정권 교체의 희망을 가꾸고 결의를 다지게 했습니다. 윤석열이 있기에 그를 통해 공정과 정의, 상식이 부활하는 세상을 열 수 있다는 믿음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. 공정과 정의, 상식은 우리 두 사람과 윤 후보가 만나는 지점입니다. 참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윤석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중도와 합리적 진보, 개혁적 보수가 마음을 턱 놓고 함께할 수 있는 국민통합정당으로 거듭나게 한다면 대선에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저희 두 사람의 뿌리인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변화와 윤 후보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놀라울 정도의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. 저희 두 사람이 가진 힘은 매우 미약합니다. 그럼에도 그 작은 힘을 윤 후보에게 보태는 것은 나라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 양심의 명령에 따른 오늘의 이 행동이 정권 교체와 정치 대혁신의 작은 미랄이 된다면 저희들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